수많은 목소리가 모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 위 사회자는 이 그룹을 이렇게 소개했죠. 투쟁하는 곳, 싸우는 곳, 평화와 인권이 숨쉬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은 뉴스 하이킥 스튜디오에 찾아오셨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가까워지면 더 생각나는 민중가요 그룹입니다.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꽃다지. 꽃다지의 멤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경님, 정혜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보셨을 텐데요. 뒤에 두 분이 또 앉아 계십니다. 기타를 담당하시는 고명원님, 첼로 이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뉴스하이킥에 나온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꽃다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시는 정혜윤님. 네. 그리고 정윤경님은 리더. 저는 대표도 맡고 있고, 예. 감독도 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매니저 역할도 하고, 와. 보조가수도 하고, 예.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재정난 때문에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많은 네. 일을 해야 됩니다. 다재다능하시군요. 네. 네, 그룹 꽃다지. 우선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모이시게 된 겁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네. 도통 이제 3, 4명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반독재 민주화 투쟁하고, 예. 노동운동, 에서 그걸 매개로 해서 그때 사회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음악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92년에 합쳐져서 만든 겁니다. 92년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30주년이 된 거죠. 아, 30주년 되셨군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혹시 없으신가요? 관계는 친하진 않지만 노래 찾는 사람들이 네. 그 출연료가 가장 비쌉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부담스럽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선 그러면 정혜윤님하고 정윤경님 두 분께서는 언제 30년 되신 건 아니잖아요, 두 분? 그렇죠. 정혜윤 네. 씨는 이미 99년부터 네.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아, 네. 저는 원래 딴 팀에서 음악 일을 하다가 네. 2004년도에 네. 그 4집 음반 프로듀서 겸 아. 프로듀서로 왔다가 음악 감독이 되고 네. 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서 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다 맡게 된 거죠. 못 나가시고. 네.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네, 나가셔서. 타이밍을 놓쳐서. 네. 꽃다지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중가요 그룹의 종갓집이다. 우선 그러면 민중가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조금 사실 쉬운 설명은 아닌데요. 네. 아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들이 히트곡을 내서 어떤 이제 그 부와 명성을 가리는 것보다 네. 지향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말 대한민국만 본다면 네.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바지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뭐 노래는 똑같죠. 지금 뒤에 똑같잖아요. 민중가요나 뭐 대중가요나 뒤는 가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래로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향점이 좀 다르다 대중가요하고는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딱 떠오르면 아 그거 할 수 있는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꽃다지 노래 중에 가장 히트곡이라면은 바위처럼이란 노래가 있겠고요. 바위처럼. 그리고 공동으로 냈는데 먼저 꽃다지가 먼저 낸 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했는데 사람이 예. 꽃보다 아름다워가 해서 이런 이제 사회운동권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안치환 씨 이제 안치환 씨가 부른 다음에 넘버원이 됐죠. 아, 원래 안치환 씨가 그 원곡이 아니군요. 아 원곡자였었는데 같이 부르기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아, 이제 꽃다지에서 아. 먼저 발표했던 거였고 예. 근데 권찬 씨는 나중에 이제 발표했었죠. 네. 그럼 그 경우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는 민중가요가 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 죄송합니다. 예, 사람이 예. 네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민중가요가 대중가요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정태춘 선배 같은 경우는도 대중가요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사회로 뛰쳐나와서 노래를 하셨잖아요. 아하. 근데 오히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꽃다지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나 네. 방송국에서 많이 갔는데 예. 이제 쓰임새가 다 끝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을 끊더라고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저희는 주로 네. 방송국 가는 게 이제 그 방송사들 파업할 때 예. 그러면 이제 로비나
이제 계단 앞에 가서 노래 부르죠. 아, 저도 한번 파업할 때 가서 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혜윤님, 네. 대중가요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대중가요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7080 노래하고 요즘 막 케이팝하고는 뭐 리듬, 박자, 빠르기, 가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중가요도 그렇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크게 변화를 해왔나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 예전에는 뭐 이렇게 포크 쪽을 쪽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포크 스타일에 네 예. 그리고 약간 교회 찬양 스타일도 많이 있어서 CCM 네 그렇죠 예, 그런 예.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저도 친숙하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때 그 장르를 포함해서 요즘에는 다른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장르가 많이 가미된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이렇게 투쟁적인 그런 약간 센 노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요즘에는 뭐 소재나 뭐 주제나 아니면 음악 장르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좀 더 거부감 없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민중가요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투쟁이 필요할 때는 더디긴 했죠. 어떻게 보면 민중가요가 오히려 대중가요보다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군요. 대학가의 축제가 모든 이제 대중가수보다는 민중가수 할 일이 있었는데 아, 네. 어떻게 보면 민중가요권에서도 어떤 시대가 변할 때 네. 그 음악적인 약간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 뭐 자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지금의 케이팝은 옛날에 한국의 대중음악하고는 뭐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럴 만한 자본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못 가졌고요. 네. 다만 아까 말했던 이제 한참 이제 투쟁의 시기일 때는 네. 구호적인 노래가 많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좀 고발 같은 노래들이 많이 아. 있겠죠. 지금은 사회운동이 옛날에는 딱 이제 크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민주화 그다음에 뭐 노동운동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 뭐 고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서 벌어진 일들인데 네. 방송조차도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하. 계속 이제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얘기들. 네. 뭐 그래서 저희라도 힘 못해서 하나의 울림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노래 중에 한 곡 지금 라이브로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갑자기요? 갑자기. 아, 예, 준비하셨으면서 말이요. 리허설도 뭐, 제가 봤습니다. 방송들이가 이렇게 하길래. 어떤 일단 노래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노래? 노래 곡은. 네. 2020년에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으로 작곡 의뢰가 와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노래 주제는 얼마 전에 신문고에 나왔던 이제 그 김용균 어머님 나오셨어요. 어머님 어제,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산업재 그러니까 아. 저는 그때 모티브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게 직장에 나갔다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들. 네. 네, 그 얘기를 전태일 50주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목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꽃다질 라이브에는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첼로 이혜지, 기타 고명원 연주자 두 분도 함께 해 주십니다. 네 분이 함께 불러주시는 노래 청해 듣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그날이 오면 님께서요. 꽃다지 화이팅 응원 주셨고 구제인 님은 꽃다지 반갑습니다. 계속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698님 90년대 집회 현장에서 꽃다지 노래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팬들이 많으시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막 가슴을 파고드는데 기타로 시작해서 이 첼로 소리 들릴 때는 와, 이게 막 몸에 소름이 돋네요. 정말 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십니다. 3332님이요. 운전 중인데 신호 대기하자마자 문자 써요.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기타 선율부터 너무 좋았는데 목소리 나오는 순간 녹았어요. 너무 좋아. 하트 보내주셨고요. 민혜경님. 와, 꽃다지를 뉴스 하이킥에서 만나다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강선정님. 와, 소름. 뭐 저랑 똑같은 반응이죠. 그렇죠? 가사도 잘 들리고 멜로디도 좋네요. 아, 그러니까 과거엔 우리가 민중가에는 조금 단순미가 있었잖아요. 기타와 목소리. 뭐 단순하고 예. 과격했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네. 사실 노동운동으로 가기 전만 해도 네. 그러니까 노래를 찾는 사람들 물론 이제 지금의 20대 30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 이제 노동운동으로 가기 전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투쟁했던 사람들에서 가장 유명했던 노래들은 예.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쵸. 음반에 다 실려있던 것 같아요. 2집 3집에 그렇죠. 네. 4개. 뭐 예. 4개. 사실 4개 투쟁가보다 이게 뭐 재밌긴 하지만 네. 뭐 소라 푸르는 소라. 소라 푸르는 소라. 예. 뭐 선언 노래 그날이 오면 뭐 그때 많이 다들 뭐 현장에서 아, 간주 다 따라 부르고 할 때였으니까요. 네. 네. 아, 참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다시 뭐랄까 민중가를 찾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공연을 앞서 이제 대학 축제 말씀 주셨지만 요즘 대학 축제 양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어디서 주로 공연을 많이 하십니까? 저희요? 예. 어 주로 이제 길거리죠. 아. 주로 길거리에서 많이 하고, 근데 네. 저희도 이제 음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집회도 보면 큰 집회가 있고 조그만 규모가 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그렇죠. 장기 농성하시는 데에서 부는 데는 약간 좀 더 좀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할 때 한 몇 오랫동안 할 때도 있고요. 아. 근데 큰 집회에서는 네. 어쨌든 심장 박동수 올리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는 이제 음악가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못 담은 노래들은 음반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죠. 아,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시사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놀랍니다. 뉴스 하이킥에서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저희 고정할까요? 그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대중가요 공연과 좀 달라서 공연하시면서 뭔가 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중가수랑 같은 공연을 못 해봐서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채로 전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 항상 늘상 일어나기도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없었던 예를 들자면 뭐 반대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항의한다든지. 아 그런 거는 뭐 그것도 일상이죠. 네, 일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일상이죠. 뭐 확성기 네. 옆에 틀어놓고 있거나 아하. 뭐 던지시거나 예. 뭐 그런 것들도 일상이어서 네. 왜 그런 사람들을 안 잡아가나 몰라요. 던지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폭력은 막아야죠. 그리고 확성기 소리 너무 큰데 경찰들은 몸을 뭘 힘든 줄 알아요 경찰들. 근데 네. 너무 지금 뭐랄까 좀 몸 좀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 탄압 그 잡아갈 때처럼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민주운동 세력하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집회나 시위 농성 여러 가지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다지가 가시는 곳과 안 가시는 곳에 어떤 뭐 기준이 있을까요? 연락 온 곳은 먼저 가고요. 예. 그러니까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옛날보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가리고 말고 할 네. 아니 그래도 혹시 이제 유사한 시기나 기간 장소상으로 동시에 못 가시는 이런 상황 때 뭔가 좀 우선순위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먼저 연락 온대요. 아 그런가요?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연히 만약에 공연비를 많이 주는 공연이 나중에 잡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온 데는 약간 좀 더 의미가 있고. 예.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계속 취하느라고 고민하는 게 힘들어서 먼저 네. 연락 오고 뭐 양해 구하고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는 누구를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특히 5월은 민중가요의 소위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특수 시기 아닌가요? 특수라고 하기는 그렇죠. 예. 하는 거는 지금 주로 이제 광주에서 네. 그 이제 그 광주 정신을 지켜오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 보통 이제 광주를 이제 기념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거리 음악제를 해요. 몇 년 아주 수년 동안에. 네네. 근데 저희도 요청을 받았는데 예. 약간 저희랑 요건이 안 맞아서 못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5월로 따진다면은 광주에서 예. 그 음악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5월 왕쟁을 기념하면서 예. 한 30일 동안 거리 음악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광주에는 올해만 못 가시는 거고 종주에는 가셨었고요? 간 적도 있고 안 가신 네. 적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뭐 광주 안 가신다 하더라도 꽃다지가 만드시고 부르신 노래 중에는 5월 관련된 노래들이 있으시죠, 당연히. 5월 노래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꽃다지만 해도 이제 92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예. 그러니까 광주부터 민주화 투쟁 시기에 했던 것들은 오히려 이제 원래 새벽이 만들어서 네. 그 새벽이라는 팀이 만들었는데 주로 노차사의 음반을 실렸거든요. 네. 선배들은 똑같아요. 아하. 하나는 이제 약간 대중적인 공간에서 네. 하나는 이제 좀 투쟁적인 공간을 세보자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전 새벽이라는 팀에도 있었거든요. 예. 새벽이라는 팀 말고도 전국적으로 그 민중가의 팀도 5월 노래 하나 지금 거의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노래들이 예. 번안곡 뭐 5월의 노래부터 네. 그 노래는 뭐 누구나 알지 않나요? 그렇죠. 꽃잎처럼 네. 뭐 피피피하는 노래는 네. 금남로에 네. 뿌려진 너의 불 아 막 울컥하네요. 예,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스 하이킹만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나 정윤경, 정혜윤이 주목하고 있는 요즘 뉴스는 이거다. 먼저 정윤경님부터.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가장 먼저 보고 있지만 네. 굳이 더 말하겠다면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동향 뉴스보다는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뉴스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네네.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정치 뉴스 사람들의 뭐 정치인의 심중, 누구의 의중 그거 파악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정치인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 다 주변인을 만들어 버리고 국민들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해서 정치인들이 압박을 당하게 하는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에 킥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 정혜윤님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이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막 병도 좀 생기고 좀 우울증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나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아이들의 이렇게 기사를 보면 먼저 가서 찾아보고 보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알려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30주년 행사를 크게 못하고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아, 그때는 저희 목표는 저희를 계속 지켜봐준 꽃사람부터 해서 그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정말 멋진 공연과 멋진 음반을 낼 생각입니다. 네, 30주년 기념 공연 기대하고요. 오늘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한 곡을 더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예. 당부란 노래고요. 네. 이 노래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듣겠습니다. 그럼 꽃다지의 당부 라이브로 함께 들으면서 정윤경님, 정혜윤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그룹 꽃다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옥선님도 저도 개인적으로 꽃다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당부 꽃다지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면서 퇴근하시는 분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꽃다지 당부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은 젊음
사는 것만으로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리 무너졌지 이리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다지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